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네. 지금 막 7% 막 이렇게 8%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잡을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어떤 쪽으로 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이 80% 정도는 공급 망에서 왔다. 공급단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 부족인데 사실 공급망 병목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이 못 돼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셧다운 위기였기 때문에 못 만들어져서 미국의 자동차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못 껴서 못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 재개만 생산 재개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병목 현상이라는 거가 더 적합한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급만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 7%대 8%대에서는 확실히 내려올 거로 보는 거고 다만 저는 좀 약간 이제 어떠냐면 연준이나 이 경제가 가져갔을 때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사이 정도 돼요. 이게 정말 가장 긍정적이고 네.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높을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1, 2년 정도 운영하는 단기 자금들은 인플레이션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 2년간 인플레이션이 4%대 정도는 네. 충분히 3%대에서 3에서 4 사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건 좀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플렉서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이제 한번 올라가면 쉽게 안 내려오는 그래서 끈적끈적하다는 의미로 스티키를 쓰거든요. 그런가 하면 왔다 갔다 변동이 쉽게 쉽게 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스키 인플레이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네 맞아요. 미국은 특히나 임금이 또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GDP의 70%가 소비면서 네. 그 소비의 70%가 또 이 서비스 소비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제조업 비중은 또 8%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무슨 물가가 중요하냐면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고 서비스 물가는 거의 대부분 임금 물가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을 투자하면 좋은 메리트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은 지금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 밖에 안 돼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왜냐하면 유럽은 어떤 제도를 썼냐면 코로나가 왔을 때 셧다운이 되고 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해고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원금을 넣어줄 때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과 다르게 기업에다 돈을 넣어줬어요. 네. 고용을 유지하면 돈을 대줬어요. 미국은 개인에게 넣어줬어요. 아시죠? 미국의 그 여러 번의 그런 현금을 막 2,000불씩 뽑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왔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돈을 버는 바람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조기 은퇴를 막 해버렸어요. 300만. 그러니까 코로나도 너무 무섭고 그다음에 돈도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은퇴를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중에서 임금 그러니까 고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네.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서 자꾸 맞아요.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네, 뉴스에 나 많이 나오는데. 네. 없어서 아마존도 지금 시간당 임금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왔나 보면 개인들이 다 재정정책에 의해서 개인 소득이 제가 그 숫자 보고 정말 놀랐는데 10년간 그 개인들의 자산 올라간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년 1년 동안에 자산이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있지. 그다음에 미국이 또 무슨 특징이냐면 트럼프 때부터 이민을 굉장히 그런 이민자를 어떤 어떻게 할까 뭐랄까 좀 막 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네. 맥초에다 막 이렇게 차단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그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민자 숫자가 50%나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민자가 없으면 미국의 고용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아, 네. 서비스업은 특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가 겹쳐가지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 이게 지금 사람 구하기 어려운 이 부분이 병목,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게 해결되면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걸로 안 되는 면들이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요인이다 보니 미국의 임금 인플레이션은 조금 갈 것 같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면 그 근데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왜 지속 요인이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뀌어서 가야 하니까 모든 정책 자금이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바람에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돼서 특히 원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지원이 끊겨요. 네. 쉐브론이나 뭐 이런 이 원유 회사조차도 원유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ESG 투자 때문에 주가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 셰일도 되게 느리게 늘어난 이유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공급은 더 늘어나지 못하고 그대로인데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다 준비됐으면 좋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원유를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안 줄었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전쟁 나고 이럴 것 같으면 공급이 좀 많아지기만 해주면 미국이 유가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오페크가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미국조차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오면은 미국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셰일을 확 늘리면 됐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의 셰일은 반대되는 쪽이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뭐죠? 그 그러니까 물로 파쇄하는 그걸 못하게 해버렸어요. 쉐일을 못하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공급을 늘릴 방법이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미국도.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게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린 인플레이션. 뭐냐면 네.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데 원래 기존의 그 에너지들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이게 좀 장기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준비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원유를 써야 하거든. 근데 공급은 못 늘리는데 써야 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고유가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도 어느 정도 계속 나타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인구 인플레이션이나 고유가 같은 것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 떨어지게 할. 물론 우리 지금 이렇게 연준을 긴장시키고 긴축을 강하게 할 만큼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좀 내려오겠지만 사실상 미국 인플레이션 숫자로만 보면 내년도까지도 네. 인플레이션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임금에 있어서 그런 게 없고 느리게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금리 올려야 되는 압박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야 할 상황이잖아요. 네. 유럽은 그렇게 올려야 할 압박 상황이 우크라이나만 해결되고 나면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럼 얘들은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성장의 수혜는 있기 때문에 이쪽은 투자하면 좀 좋은 상황에 오죠. 올해는. 아, 그러면은 미국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 2년 정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약간 높은 수준의 네.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하면 네.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반영한 네. 투자 섹터는 어떻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반영한다고 하면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씀을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물건 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수요가 죽어버리면 물건 값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채로 기업이 운영되니까 이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이제 모아지면 리세션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그래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비즈니스들이어야 되죠. 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뭐 장기 계약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반영을 못 해요. 근데 쇼텀으로 하는 거 월로 막 렌트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나타나고 비용 증가가 왔을 때 바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산업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원자재 같은 거고 부동산 같은 것들이에요. 네. 부동산에서도 조금 아닌 쪽들은 있지만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조금 쇼텀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게 헷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인플레이셔너리 SS로 투자할지나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네. 근데 원자재 중에서 지금 에너지 유가가 너무 높아서 유가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건 유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전쟁도 이제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계절성 요인도 있는데 겨울이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틴의 그 말빨도 좀 안 먹힌 상황도 올 거고 이래저래해서 그 돈바스 지역은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차지할 거라고 봐요. 아, 진짜요? 네네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거기는 굉장히 걔네들이 먹으면 유리한,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특별한 피해가 없이 얻는 것만 있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를 원해요. 지금 반군이랑 얘기하고 있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없는, 이전 2014년도 크림이랑 똑같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지는 할 건데 지금은 얘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강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러시아는 지금 얻을 거 다 얻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대박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미 유가, 천연가스, 석탄 다 올라 있거든요. 이 상태를 끌고 가기만 해도 러시아는 많은 걸 얻어요. 그 이면에 이제 경제적인 원리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뭐 철군 한다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요런 걸 즐기고 있는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만약에 겨울이 끝나면 유럽도 전에보단 좀 강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독일이 제일 러시아에 대해서 좀 취약하거든요. 천연가스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협상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유가도 이제 그 이란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란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유가는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면 100불 넘어가서 움직이겠지만 이걸 높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까 제가 그린플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생각에 한 60불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가에 대한 투자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올라가는 데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60불 이상 유지되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셰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셰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MLP라 그래 가지고 미드스트림 그런 어떤 합자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냐면 배당으로 돌려줘요. 근데 이 배당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유가가 60불 이상만 넘어 있으면은 지금으로 한 7.7%에서 7.5% 사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한 60, 70불 대 위에만, 50불 대 위에만 있으면 이 MLP라는 걸 투자하면은 배당률 7.5%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원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어요. 사실 작년도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좋은 거를 좌우하려면은 중요한 건 달러거든요. 달러가 계속 강세로 머물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오르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미 오른 가격을 이제 만약에 자칫 투자하면은 이제부터 떨어지면은 이제 원자재는 변동성이 커서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재 투자 중에는 뭐에 집중하냐면 수요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원자재.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달러나 이런 것들이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미 오른 것들을 반영해서 떨어지더라도 수요가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거에 한정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수요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지금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돈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된다고 볼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석연료,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화석연료 자동차는 이 산업금속 중에서 두 가지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 전기차는 거의 여섯 가지 정도 산업금속을 사용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금속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산업금속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별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만 사용되는 산업금속만 투자한다면 더 좋다. 왜냐하면 수요가 탄탄하니까. 예, 금속 원자재. 그렇죠. ETF에는 그걸 구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ETF로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에셋 중에서 이 부동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속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리츠 같은 것들 리츠 같은 것들을 투자해 주면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치가 되고 아까 제가 리츠 같으면 부동산 투자인데 이제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단위 계약 단위가 분기인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원래 리츠도 한 12개 분야가 있어요. 되게 많네요. 네네. 미국의 리츠는 한 12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헬스케어 리츠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뭐 그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도 그런 있구나.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더 많은 분량의
부동산이 분기 단위, 월 단위 계약이에요. 그것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높고 다만 주의할 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를 때는 이 리츠가 잠깐 머뭇거려요. 하락하고. 근데 요번에 리츠가 지금 1월 들어서 작년 12월부터 1월 들어서 급하게 하락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리 인상 7번을 반영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츠도 많이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리츠가 좀 떨어졌네요. 네, 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놀라실 텐데 작년도에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리츠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리츠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 리츠 투자는 금리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놔도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한 1년 이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년이나 2년 투자하는 자금은 이런 인플레이션 자산을 반드시 자산 배분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장기 투자는 좀 다르죠. 그럼 이렇게 단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전체 뭐 만약에 내가 뭐 한 1억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분이 만약에 유동성 자금으로 얼마나 필요하나요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질문에는 좀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게 비중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고액자산가가 아니신 분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려고 회사를 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액자산가이신 분들은 연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있는 자산 뭘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저도 이제 제가 5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중반 이상 넘어서 가고 있는데 아이들 뭐 돈 대주다 보면 저의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높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일정 시점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은퇴 자금이 부족하면은 상당히 라이프 스타일이 확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많이 일찍 준비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너무 나한테 앞으로 삶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자금도 이 아까 고액자산가가 아닌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지고 중요성이 그러니까 비중도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여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5천만 원 있으면은 5천만 원 중에 몇 프로를 단기로 하고 몇 프로를 장기로 할까요? 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단기 장기 구별보다는 목적을 생각해서 은퇴 자금을 위해서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은퇴나 이런 장기 자금이 더 수요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정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단기 자금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내 집 마련 내지는 뭐 아이들한테 뭔가 뭐 그 교육도 왜 좀 외국 교육도 시켜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원하는 만큼. 그런 자금들은 좀 단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자금들은 사실은 연령대로 보면은 한 40대 뭐 중반까지는 그런 자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년, 2년, 3년짜리 자금에 집중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연령대가 갈수록 자기 삶에 더 중요한 장기 자금들에도 반드시 어떤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자금 운영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고리 내 집 마련이나 유학 자금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빼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면 안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 대신 또 굴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1, 2년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되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2년 뒤에 내가 찾아서 뭘 사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요즘 혹시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기술주 작년 말부터 하락하는 거 보셨나요? 엄청나잖아요. 무서워요. 만약에 내가 투자한 자금이 올해 4월 달에 지불해야 될 돈인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기술주에 투자돼 있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커버리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빼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2년 자금을 할 때는 너무 그 기술주 변동성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저는 기술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짧은 자금에는 유동성 리스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기술주 비중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2년이면 인플레이션 해지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자산 배분해야 되고 대신 장기로 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뭐 10년 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 2년, 3년 뒤 되면은 이제 지금 같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못 가져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의 희소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점점 희소해진다. 지금은 20년도에 그 코로나 쇼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왔냐.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미국이. 의도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많이 쏟아부었으니까 21년, 22년, 23년까지는 조금 높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 23년도 사실 조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을 하고 나면 경기는 뭐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23년도만 돼도 또 저성장, 그러니까 성장의 희소성이 나타날 건데 성장의 희소성이 나타나면 성장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지금 1, 2년간에는 네. 성장 희소성이 좀 약해질 때잖아요. 그리고 이 그런 성장주들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 변동성에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돼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장에서는 기술주가 제일 변동성이 와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된 이런 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년 자금을 만드는데 그 때가 딱 아다리가 맞아버리면은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기술주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표님께서 그 자금의 목적, 골 세팅, 거기서부터 어디에 섹터에 투자하는지 이게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